이번 주에는 12장 이너시아 텐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벡터 캘큘러스, 매트릭스 다이아고날리제이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학적인 테크닉들을 다양한 물리 문제를 풀면서 배웠고 잘 활용할 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12장 이너시아 텐서, 렌트 카테시안 텐서인 이너시아 텐서를 계산을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리짓 바디 모션의 앵귤러 모멘텀, 토탈 키네틱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이제 정리하기로 하겠어요. 리짓 바디라고 하는 것은 매니 바디 시스템으로서 매니 바디 시스템 중에 투바디 시스템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센트럴 포스 모션을 하는 인버스 스퀘어 로를 만족하는 센트럴 포스를 주고받는 두 개의 입자가 어떤 오빗을 만드는지 코닉 섹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러한 입자들의 relative motion은 radial direction과 tangential direction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orbital angular momentum이 conserve 되는 상태가 됐었죠. 그러니까 central force의 경우에는 radial 방향에 힘만 있기 때문에 근데 radial 방향의 coordinate을 relative coordinate이라고 했었고 그런 운동과 회전, 각운동량 뭐 이런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는데 rigid body의 경우에는 rigid body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rigid body motion의 center of mass를 고정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그 tangential motion 우리가 로테이팅 프레임을 공부한 이유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였는데 오메가 크로스 R에 해당하는 벨로시티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결론이 되겠어요. 자, 리짓 바디는 예를 들어 디스크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곧 이너시아 텐서가 뭔지를 배우게 되겠지만 이 매스 디스트리뷰션 시간에 따라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 S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기술을 하면 편리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매스 디스트리뷰션의 타임 디펜던스가 들어가게 되면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는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요 리짓 바디에 달라붙어 있는 frame of reference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non-inertial frame에서 문제를 푸는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mass distribution이 SB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바뀌지 않게 되겠죠. inertia tensor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된다면 아주 계산이 피곤해져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트릭이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각 입자를 들여다보면 그 입자의 코디네이트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코디네이트를 이제 컬럼 벡터로 쓰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트를 하나의 코디네이트를 딱 갖고 와가지고 i가 1, 2, 3 이렇게 해서 베이시스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n번째 입자 그러니까 이제 small n이라고 하는 게 1에서부터 캐피탈 n까지 갈 때 그런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의 위치를 표기할 수 있다. 자, 이거 그 X의 슈퍼스크립트가 없는 형태는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캐피탈 B라고 하는 게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어떤 입자의 위치를 표현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에 이 코디네이트의 베이시스가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될 거예요. 리짓 바디가 회전을 하게 되면
대신에 요 숫자가 시간에 상관이 없어서 이것을 이제 컬럼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n번째 입자의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n번째 입자의 위치를 나타낼 때그 위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 그 속도 그리고 가속도 항상 정지되어 있으니까 속도나 가속도가 없다라고 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실제 피지컬한 속도와 가속도가 없냐? 그렇지 않다. non-inertial frame. 다시 말해서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그 우리가 계산하는 법을 이미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아무튼 바디 코디네이트에서 각 입자, rigid body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의 함수가 아니다. 하지만 그 바디 코디네이트의 XYZ 액시스는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에 따라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센터 매스가 어떤 위치에 있고 센터 매스가 또뭐 예를 들어 중력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요곳에 센터 매스의 위치에 따른 변화 그런 것들은 따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요 센터 매스의 원점이 고정되어 있는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각 입자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 이제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선운동량, 리니어 모멘텀, 그리고 뭐 앵글로 모멘텀, 키네틱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센터 매스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제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이 리지드 바디가 어떻게 회전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앵귤러 벨로시티를 어떻게 기술하는가를 정리해 놓았어요. 자, 우리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기되는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왼쪽에 써 있는 것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기술하였을 경우에 센터 매스의 속도 그리고 센터 매스의 가속도에다가 로테이팅 프레임 이펙트가 어떻게 들어가냐?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이 B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XN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의 닷, 더블 닷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바깥에서 보았을 때 오메가 크로스 이것이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앵귤러 벨로시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앵귤러 악셀러레이션의 이펙트가 튀어나오게 된다. 자, 이 포뮬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로테이팅 프레임에 에서 공부를 할 때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토탈 키네틱 에너지는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가운데 애매모호한 것은 센터 매스를 바디 코디네이트의 오리진으로 잡았을 때 아주 손쉽게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센터 매스 오리진을 센터 매스로 잡는 것이 되겠어요. 그두 가지의 키네틱 에너지의 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리지드 바디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가 한 점, 다시 말해 센터 매스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쳤을 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한 가지 더 키네틱 에너지가 존재하죠. 렐러티브 모멘텀에 의한 그러니까 입자들이 센터 매스 프레임에서 봤을 때다 고정되어 있다면 요거 하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속도에 의해서 키네틱 에너지가 구성될 텐데 이 센터 매스를 오리진으로 잡으면 바디 코디네이트에서는 이것이 없어지게 될 테니까 결국 이 친구의 제곱이 결국 relative motion에 의한 다시 말해 rotational kinetic energy가 된다. 이게 만약 central force motion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two body problem이었다라고 한다면 레이디얼 모션이 존재하게 돼서 2분의 1
R dot square, mu R dot square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Reduced mass가 나오면서. 하지만 이 radial motion 이 없어요. 이 rigid body 내에서는 상대적인 위치가 항상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radial motion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공식 앞에 옆에 있던 공식 우리가 로드리게스 포뮬라로부터 유도하는 것을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컨슬레이션 키네틱 에너지와 로테이션 키네틱 에너지로 토탈 키네틱 에너지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과연 이 포뮬라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를 한번 유도해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키네틱 에너지, 이걸 계산함에 있어서 키네틱 에너지는 velocity, 각 입자의 velocity의 스퀘어에다가 각 입자의 질량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velocity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를 다 들여다보면 그 velocity는 center of mass velocity와 그리고 바디 코디네이션의 중과 오메가 크로스 XN 요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자, 요것을 바디 코디네이션이니까 B라고 써줬고 자, 요것을 이용해서 이거의 제곱을 구해보기로 합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플러스 2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 AB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A와 B는 각각 센터 매스의 velocity 그리고 바디 코디네이트 안에서 그 위치는 바뀌지 않으니까 외부 프레임에서 봤을 때 바디 코디네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이 움직이는 velocity는 센터 매스를 subtract하고 relative velocity는 오메가 크로스 XNB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제곱 제곱 각각의 제곱을 해서 하면은 되는 거고 이 크로스 텀 A.B를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A.B를 계산하면 A에다가 요걸 센터 매스 벨로시티를 집어넣고 스케일러 프로덕트 오메가 크로스를 집어넣어줘요. 자,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이니까 앞에 크로스를 넣고 뒤에 닷을 놔도 상관이 없겠죠.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니까 여기에서 요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요거의 제곱을 여기 mn에다가 곱해서 n에 대해서 썸을 해야 되는데 요것은 각 입자하고 상무관한 고정되어 있는 컨스턴트 벡터이니까 이 썸메이션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요 계산이 필요한데 요거에다가 매스를 곱해서 썸을 하게 되면 이건 센터 매스에다가 토탈 매스를 곱한 형태가 되겠죠. 센터 매스의 좌표는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0이에요. 왜?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오리진을 센터 매스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0이 된다. 그로 인해서 이 크로스 텀이 없어지니까 요 텀과 요텀두 개를 각각이 더하면 되는데 이 A의 성분, 요것의 성분을 다 더하면 이거는 공통이니까 토탈 매스에 센터 매스 벨로시티의 스퀘어를 더한 것이 되겠고 그리고 B의 성분을 다 더하면 질량에다가 오메가 크로스 B, 오메가 크로스 XB라고 하는 걸 제곱을 해서 모든 걸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Translational Kinetic Energy와 Translational Kinetic Energy와 Rotational Kinetic Energy의 합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게 된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토탈 키네틱 에너지는 모 트랜슬레이션 키네틱 에너지 다시 말해 센터 오브 매스의 모든 질량이 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리지드 바디가 회전함에 있어서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만약 넷 익스터널 포스가 없을 경우에는 그넷 익스터널 포스에 의한 키네틱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의 차이는 없겠죠.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이 시스템의 변화는 요 에너지로만 신경을 쓰면 되겠어요. 만약 넷 익스터널 포스가 주어지게 되면 그넷 익스터널 포스가 주는 relative motion은 0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넷 익스터널 포스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센터 매스에 모여 있는 질점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가정한 translational kinetic 에너지의 변화만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kinetic 에너지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Translational kinetic 에너지는 지금 당분간 그 잊어버리고, 이제 net external force가 없이 그 body coordinate하고 없는 경우에 body coordinate 시스템과 inertial reference frame의 오리진을 또 같이 center of mass에 놓고 문제를 푸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그런 좌표계에서는 Translational kinetic energy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항상 constant이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스퀘어를 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A 크로스 B의 형태이니까 A 크로스 B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빼기 A 닷 B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피타고라스 theorem에 의거하고 1은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A의 제곱, B제곱으로 나눈 것이 사인 제곱이고, A와 B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스퀘어해서 A제곱, B제곱 나눈 것이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고 좌우변을 적절히 이동하게 되면 크로스 프로덕트의 스퀘어는 각각 스퀘어의 한 것의 프로덕트 빼기 스칼라 프로덕트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캡 룰을 쓰게 되면 이 계산을 또할수 있어요. A 크로스 B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A 크로스 B를 어떤 C라고 하나의 벡터로 생각하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에서 스케일러 프로덕트와 다트 프로덕트, 스케일러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의 위치를 서로 바꿔도 상관이, 사이클릭하게만 바꾸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A다 B 크로스 C가 되고, B 크로스 C를 이제 다시 A 크로스 B를 치환해서 B 크로스 A 크로스 B로 쓰고, 여기서 맥캡 룰을 쓰기로 합시다. 맥캡이라면 여기 B 두 번째 나온 거, 그리고 양쪽 AB, AC, BAC 이렇게 B 제곱이 나오고, 캡 C 캡 앞에는 마이너스이고 C를 써주고 B다 A가 되겠죠. 이걸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맞이해 주게 되면 A 제곱, B 제곱, A 다 B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식과 일치하게 돼요. 그러면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의 각 매스, 각 위치를 오메가 크로스해서 스퀘어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 공식에 의거해서 오메가 제곱, XB의 제곱, 빼기 오메가 닷 X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오메가 B라고 하는 것은 이 좌표계에서 읽어야 되겠지? 그 값이 되겠어요. 그 여기서 이제 오메가 B라고 한 것은 오메가하고 똑같아요. 그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빙글빙글 돌아가지만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 여러 개 있다라고 보고 이 축과 이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돌아가는 각속도를 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 고정되어 있는 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을 보았을 때 얘가 거꾸로 가니까 자기 자신이 돌아가는 것은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 돌아가는 각속도의 반대 방향이 사실은 자기의 각속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만약 오메가를
그 B자신에서 잰 거라고 B자신은 자기가 뺑뺑이로 도니까 바디 프레임이 뺑뺑이 도는데 자기 자신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그건 다 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푸는 문제하고 달라요. 우리는 결국에 바디 코디넷을 이용해서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어떻게 표기되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메가는 결국에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이 바디 코디네이트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텐서를 랭크 2 카테시안 텐서 IIJ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얻게 돼요. 이것을 읽어내는 법에 대해서 여기 나오게 되는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x, b의 제곱 그리고 빼기 오메가 닷 x, b 이거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n번째 입자들이 있는 것을 매스에 대해서 다 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오메가 i, 오메가 j, 델타 ij라고 쓸수 있어요. 오메가 스퀘어가. 그리고 이쪽은 그냥 xn의 b의 스퀘어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자, 여기는 오메가 i xn의 b의 i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쪽으로 끄집어내. equal 오메가 i 오메가 i를 묶어내고 오메가 J, 델타 IJ.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오메가에 오메가제 좋아요. 아, 여기 이게 빠졌네. 요거에 제곱이 있잖아. 제곱이 있으니까 요것은 같은 게 반복이 되면 오메가 j, xnj,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오메가의 오메가 j를 다 끄집어내게 되면 이렇게 되고 xnj의 b 이렇게 해서 되게 되겠어요. 요걸 잘 들여다보면 ij 다 좋아요. 요것은 ij로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틀렸죠. 오메가 i b 이런 식으로 i라고 나와야지 돼.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오메가가 다 끄집어져 나왔네. 요걸 보니까 요거 하나에 IJ가 연결되어 있는 매트릭스, 이걸 IJ라고 하고, 그리고 오메가 I, 오메가 J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오메가는 매트릭스라고 쓰면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I라는 매트릭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컬럼 벡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다 쓴다. 2분의 1을 써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오메가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수가 있어서 이때 나오는 매트릭스 I를 이너시아 텐서라고 한다. 이너시아 텐서는 리얼이다. 두 번째, 시메트릭이다. 리얼 시메트릭이면 어떻게?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다.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고 리얼 시메트리니까 리얼 아이겐 밸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3x3니까 3개가 있겠지. with multiplicity 같은 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개가 있을 거고 아이겐 밸류 하나마다 아이겐 벡터가 있을 거고 아이겐 벡터는 오소고날 할 거고 오소고날 하면 오소노말한 아이겐 벡터들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것은 컴플리트 셋을 만들 거고 컴플리트 셋을 만들면 아이겐 벡터들을 디렉트 프로덕트에서 i에 대해서 썸하면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만족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연관돼서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매스를 디스크리트한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는 이런 계산을 하지만 컨티뉴스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면 이 매스를 디퍼런셜을 만들어 가지고 적분을 하면 된다. 그러면 볼륨에 대한 적분으로 바뀔 표기하기가 편하고 볼륨 적분을 할 때에는 그 앞에 팩터로서 density를 곱해 가지고 적분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바디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좌표를 읽어내고 아까 얘기한 것들을 대입 해보면 continuous mass distribution이 됐을 땐 다음과 같이 ij 엘리먼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i11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11은 공간에 대한 적분이고 density가 있고 델타 11 x 제곱 빼기 x1 제곱 이렇게 돼. 근데 이것은 x1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니까 그것에서 x1을 빼버리면 x1을 빼버리면 x2의 제곱 x3의 제곱이 된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2, 2를 하면 2,2를 하면 x1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에서 x2의 제곱을 빼버려야 되니까 그것은 그럼 같은 방식으로 3,3라고 하는 것은 x1 제곱 x2 제곱 x3의 제곱에서 x3의 제곱을 빼니까 그래서 다이아고날 엘리먼트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오프 다이아고날은 1, 2를 하게 되면 dx 델타 1, 2 x의 제곱 빼기 x1, x2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1, x2. 자,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게 2, 1하고 같아야 되고 1, 3를 해버리면 시메트릭이니까 3, 1하고 같고 2, 3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된다.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의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다이아고날은 자기 X축의 다이아고날은 Y제곱 G제곱 Y축의 다이아고날은 그러니까 Y 엘리멘트 YY에 해당하는 것은 X제곱 G제곱 GG에 해당하는 것은 X제곱 Y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off 다이아고날은 ij 컴포넌트 여기는 x하고 y축이니까 마이너스 xy 여기는 x하고 g축이니까 마이너스 xg 그리고 여기는 y하고 g축이니까 마이너스 yg에 해당하고 symmetric 하다 라고 합니다. real symmetric matrix는 diagonalizable 하다. 그리고 이 rank2 cartesian tensor는 벡터 트랜스폼을 했을 때 이렇게 바뀌듯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컬럼 벡터의 컴포넌트를 다음과 같이 로테이트 한다라고 한다면 랭크 2 카테이션 텐서의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룰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컴포넌트를 잘 이용하면 i 프라임은 r i r 트랜스포즈 로테이션은 오토고날 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벡터 트랜스포메이션 x'이 rx로 변환되는 그 룰을 이용해서 이너시아 텐서가 이렇게 변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1학년 때 일반 물리 때 배웠던 게 얼마나 단순한 거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고정되어 있는 축인 경우 그 아주 뻔한 축인 거고 이것은 일반적인 축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각운동량과 운동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이너시아 텐서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라서 어떻게 변환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랭크2 카테이션 텐서의 기본적인 구조로부터 바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i라고 하는 것이 인테그랄 d 3승 x 덴스티 그 다음에 델타 ij x제곱 빼기 xi xj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델타 ij는 invariant under rotation입니다. 그리고 x 스퀘어 변환하면 이것도 invariant under rotation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이걸 변환을 하게 되면 i'은 새로운 좌표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로의 x 프라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equal x 스퀘어가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돼? x 프라임 i x 프라임 j라고 하는 것은 R, I, A, X, A, R, J, B, X, B 이런 식으로 돼서 R, I, A, R, J, B, X, A, X,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이 되고 그걸 이용하게 되면 두 번째 이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스케일러니까 스케일러는 인베리언트 하겠죠. 스케일러 펑션은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고 이 자코비안을 구해야 되는데 이 자코비안은 또 1이에요.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에 로테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요거의 디터미넌트 로테이션 이 자코비안을 구하면 디터미넌트인데 퓨어 로테이션 프로퍼 로테이션 인버전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자코비안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코비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코비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 자코비안이 없다. 요게 1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국 R, ㄷ하고 ㄷ하고 원래 같고, 요거는 스케일러 펑션이 바뀌지 않고, 로 써주고 x의 xb 그리고 ib. 그래서 이것은 ria iab r jb, 다시 말해 ria iab r transpose의 bj. 이렇게 하니까 ri r transpose의 ij가 되어서 결국 ij 엘리먼트가 I 프라임의 IJ 엘리먼트는 원래 이너시아 텐서를 로테이트 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자, 그것을 활용해서 consider point particle이 있다. point particle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X1 X1이 A, X2가 0, X3가 0이에요. 이너시아 텐서는 MI라고 하는 것은 M에다가 X1은 X2의 제곱, X3의 제곱, 여기는 X2는 X1의 제곱, X3의 제곱, 그리고 X3는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서 1, 2는 X1, X2, 1, 3. 여기는 symmetric. 마이너스 X1, X2, X3. symmetr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자, 이제 테이블에. mass m이고, X1이, X2, 3가 다 0이야. 2, 3, 0. 2, 3가 0이니까 여기 0. 2, 3, 0. 2, 3가 0이니까 여기도 0. 여기는 x1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그죠? 그리고 여기 2, 3, 0. 여기 2, 3, 0. 그러니까 a, x1만 있으니까 여기 a의 제곱. 다시 말해서 이것은 m, a의 제곱에서 0, 0, 0, 0, 1, 0, 0, 0, 이런 단순한 매트릭스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i가 있다. 그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l이라고 하는 것은 i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가 아니라 매트릭스에다가 곱한다. 그래서 ma 제곱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이렇게 곱하게 되면 MA의 제곱 0, 오메가 2, 오메가 3. 자, 이렇게 보면 L이라고 하는 것은 L이라고 하는 벡터는 오메가하고 패러렐 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0, 오메가 2, 오메가 3에 비례하고 이것은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게 패러렐 하게 되려면 요 축이나 요 축일 땐 패러렐해. 예를 들어 if 오메가 equal 0, 오메가 0, 그러면 L은 어떻게? MA 제곱 오메가 0, 1, 0. 아, 패러렐. if 오메가가 오메가 벡터가 0, 0 오메가로 되어 있으면 L equal MA 스퀘어 오메가 0, 0,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도 패러렐 하지. 이런 걸 보면서
LE 다이아고날라이즈 되었을 때, 그러니까 I가 다이아고날라이즈 되어 있으면 L하고 오메가하고 패러렐한데, if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제로 이런 식으로 되면 패러렐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1 0 0 0 1 0 0 0 1 이렇게 다이아고날라이즈 되어 있을 때 요런 축에 대한 회전을 요걸 이제 프린시팔 액시스. 프린시팔 액시스에는 요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토탈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II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II는 여기 이제 I1, I2, I3, 0, 0, 0, 0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러면 오메가가 오메가 0, 0이면 T는 2분의 1 I1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0, 오메가 0이면 T는 2분의 1 I2 오메가 스퀘어. 오메가가 0, 0, 오메가이면 T는 2분의 1 I3 오메가 스퀘어. 이거는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때는 다 문제를 쉽게 만들어줘서 다이아고날라이즈 된 상태에서 곧 고축으로만 돌리라고 해서 문제가 이쁘게 풀린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문제가 리지드 바디의 운동은 매우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막대가 있는데 막대 길이가 L이고 유니폼하고 이것이 이 안에 있어요. 그 X축을 따라서 있어. 자, 그런 경우에 X축을 따라서 있으니까 Y축의 값은 다 0이고 매스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그러니까 델타 Y equal 0, 델타 Y라고 하는 것이 근데 Y를 적분하면 1이 되고 그리고 델타 y는 0이야. if y가 0이 아니면 y가 0이 아닌 지점에는 매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팩터가 있어야 되고 또 g 방향에도 매스가 없으니까 아 0이 아니면 그리고 세타 2분의 1 마이너스 X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세타는 세타 T 1 아니면 0인데 T가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이건 적분하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경계점은 무슨 점이 되든 뭐 적분의 값을 영향으로 주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퀄이 여기 붙건 저기 붙건 뭐 여기 가운데 2분의 1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x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도 필요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 다시 말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L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은 x 플러스 2분의 l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같죠. 그래서 요 말은 두 개를 곱해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건 g.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집어넣고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를 집어넣게 되면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얻어지는데 이 델타는 적분을 하고 나면 1이 되기 때문에 y가 길이의 단위니까 이 델타 펑션은 길이의 역수의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덴스티는 보통 볼륨 덴스티는 질량 나누기 부피가 되는데 지금 부피에 해당하는 차원이 이거 길이 x의 길이로만 나눠져 있죠. 이 적분을 해서 질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3차원 공간에 적분하면 이거 질량 m이 나와야 돼요. 그런 조건을 만족해. 그 이유는 y의 델타 펑션, g의 델타 펑션을 적분하고 나면 이게 y고 이게 g에 해당하죠. 그 적분을 하고 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말은 차원이 이 차원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길이의 역수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게 지금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에요. 바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입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델타 y하고 g의 델타 펑션이 있었죠. x2 델타 x3 그리고 세타 펑션이 돼요.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요거를 적분하고 나면 x2하고 x3가 전부 다 0이 되어야 돼. 델타 펑션은 그래서 그 델타 펑션에 의해서 x2하고 x3 x2하고 x3 x2 x3 x2 x3 x2 x3 x3 x2, x3 요게 다 있죠. 이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건 다 죽어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0이고 요거 x1제곱 x1제곱 똑같네. 같으니까 이 적분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 2분의 1L에서 2분의 1L까지 dx1 x1의 제곱 요거 하나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가 even function이니까 2배 0부터 2분의 1L까지 dx1 x1의 제곱을 하면 되고 이것을 적분하면 3분의 1에 2분의 1L의 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3제곱 이것은 3분의 1에 요건 8 요건 3 4 L의 3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density rho라고 하는 것이 m over l의 delta x2, delta x3, theta x 마이너스 2분의 1l, theta x1, theta 2분의 1l 플러스 x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overall factor가 있으니까 12분의 1 l분의 m l 세제곱 해서 12분의 1을 ml 제곱 빵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폼 디스크의 이너시아 텐서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유니폼 디스크가 있다. 유니폼 디스크가 있으면 여기 이제 세타 펑션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XY 평면상에 있으니까 Z의 값이 여기가 이제 이 플레이트는 Z equal 0여야 하고 그러니까 델타 펑션이 있어요. Z가 0이 아닌 데선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 레이디어스가 R이 이거보다 커야죠. 요 두 조건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요 조건이 데이터 펑션을 주고 요 조건이 델타 펑션을 주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것이 길이의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 r 제곱 면적 좋아요. 그게 이제 로 오브 x를 d3승 했을 때 m인가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해보면 되지. 요거를 계산하면 m 오브 파이 r 제곱 요 적분을 d3승 x를 해도 되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쓰면 d로 0부터 r까지 그죠? 그리고 dθ 0부터 2π까지 그런데 여기에 h가 스케일 팩터 h가 필요하죠. 로우가 필요하죠. 요것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코비안에 해당하는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펑션은 요 범위를 결정하는데 다 써줬고 dz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고 델타 z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g에 대한 적분은 이건 1이지 여기서 g가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1로 돼 버렸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로 d로 0부터 r까지 0부터 2π까지 dθ 그러면 m 파이 r 제곱 2분의 1 r의 제곱 그 다음에 2π 그래서 싹싹 지워지고 샥샥 지워지고 샥샥 지워지고 해서 매스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mass density distribution이 정확한 normalization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텐서를, 이너셜 텐서를 또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G3, 아까 델타 X3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적분을 할 때 요 안에 델타 펑션이 있으니까 X3가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안녕히 가세요. 전부 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다 없고 X2의 제곱 여기 X1의 제곱 X1제곱, X2제곱 여기 X1, X2도 여기 사실은 있어야지 마이너스 X1, X2 이것이 있어야 돼. 근데 X1, X2가 왜 없어진다? 같은 경우에는 m 파이 r 스퀘어 로 이 로는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자, 요걸 하고
이건 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1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X1의 마이너스 XY X는 로 코사인 세타 Y는 로 사인 세타 그렇죠? 로 제곱 마이너스 로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들여다보면 로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있고 자, 요것은 코사인 세타에다가 d 코사인 세타로 쓰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런 형식이네. 이것은 odd function, odd function을 적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어디에서 플러스 어디까지 odd function이니까 그 적분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2분의 1의 sin 2θ의 dθ 0부터 2π까지 그럼 주기의 두 배로 돌아가는 거는 주기만큼 적분하면 sinusoidal function의 적분은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메트리에서 1, 2가 0이 되게 된다. 이걸 써봤자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I33를 계산을 하게 되면 I33는 33는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다. 얘는 1이다. 그래서 d로의 로의 세제곱 0에서 r 0에서 2파이 데타 m 파이 r 스퀘어 m 파이 r 스퀘어 그 다음에 4분의 1 r의 4제곱이고 2파이다. 그럼 요거 둘로 바뀌고 그 다음에 파이 주어지고 그래서 2분의 1 MR 스퀘어가 된다. 그걸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이것이 I라고 하는 것은 33이 2분의 1 MR 스퀘어가 되고 여기 1하고 2는 시메트릭해요. 이게 디스크를 빙글빙글 돌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을 이유 다를 이유가 없어. 근데 여기 식을 보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거가 나와야 돼. 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시메트릭한 것 같고 두 개를 더해서 이거니까 이것은 반식이 돼야 되겠지. 계산을 해도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가 여기 이제 2분의 1 MR 제곱이고 여기 반반씩 4분의 1 MR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앵귤러 모멘텀 앤 이너셔 텐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까 식으로 써 주었는데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구하려면 모든 입자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다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쓴 거가 되고 그 값은 센터 오브 매스의 모든 입자가 모여 있고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다시 말해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센터 오브 매스의 토탈 리니어 모멘텀 of the system of particles. 이렇게 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와
바디 코디네이트의 센터 오브 매스로부터 측정한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 두 가지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이 바디 코디네이트에서 봤을 때, 바디 코디네이트, 다시 말해서 센터 오브 매스에서 봤을 때의 리지드 바디의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은 결국 CM을 기준으로서 뺑뺑이 도는 것으로부터 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너셔 텐서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것을 들여다보면 각 입자의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본각 입자의 위치,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본각 입자의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 속도는 센터 매스 모멘텀. 그 속도를 들여다보면 센터 매스의 속도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레버암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여기다가 오비탈 앵글로 모멘텀 구하는 공식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너셜 프레임에서 본각 입자의 위치 벡터는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 더하기 바디 프레임에서 본 위치. 그렇죠? 그 다음에 모멘텀은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 모멘텀은 이제 매스가 여기 풀 아웃 했으니까 속도, 센터 매스의 속도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레버암이 되겠죠. 자, 이것을 전개하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전개하는데 얘하고 얘하고 크로스된 것을 여기다 갖다 놨죠. 앞에 맨 앞에 있는 친구는 X 크로스, 이거 전체를 다 모으면 이건 토탈 매스를 모은 거니까 결국 토탈 매스하고 토탈 센터 매스의 벨로시티 곱한 형태가 되고, 결국 토탈 리니어 모멘텀하고의 크로스 프로덕트. 이거는 점 입자로 모든 시스템 오브 파티클들이 점에 모여 있다라고 했을 때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되겠죠. 두 번째. 이거하고 센터 오브 매스하고 이거 곱한 거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바디 코디네이트의 센터 오브 매스 좌표하고 같은 거니까 그것은 없어져 버리겠죠. 썸을 해버리면 바디 코디네이트의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는 식하고 연관이 돼서 이건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건 했고 얘하고 얘하고 그럼 바디 코디네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디 코디네이트의 매스를 곱해가지고 바디 코디네이트 이걸 다 썸한 거니까 이것도 센터 오브 매스 좌표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 맨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요거 크로스 프로덕트만 남는데 그것이 레버암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레버암. 이거 이제 백캡 룰을 써서 B 오메가 X 백 요거 제곱 그리고 캡 X가 있고 오메가 닷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만드는 텀과 바디의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걔네들이 뺑뺑이 돌면서 만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너시아 텐서하고 매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어요. 자, 그걸 들여다보면 아까 그 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거야? xn의 b의 스퀘어 오메가 i 빼기 xnj 오메가 j b 다 오메가 있는 b라고 써주십시다. i 요게 여기로 오메가 j를 끄집어내고 싶으면 오메가 i는 델타 ij 오메가 j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오메가 j로 끄집어냈으면 이건 델타 ij xnb의 스퀘어 빼기 xnib xnjb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걸 다 여기다가 mn 해서 sum over n MN에서 sum of n 하게 되면 이것이 이너시아 텐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디 프레임에서 이너셜 텐서 IJ가 되고 오메가 J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무엇이다 이것이? LI 바디 프레임에서 본 뺑뺑이 도는 앵귤러 모멘텀은 바로 이너셜 텐서 곱하기 매트릭스 형태가 된다. 그래서 아까 I에다가 오메가를 막 곱해가지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구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그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뺑뺑이 도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이너셜 텐서 곱하기 이 컬럼 벡터이고 토탈 키네틱 에너지를 빼버리고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뺑뺑이 도는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요것을 I 오메가라고 하는 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것의 트랜스포즈를 생각하면 여기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그리고 오른쪽에 컬럼 벡터를 곱한 형태로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를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패러렐 액세스 티어럼은 그 일반 물리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너시아 텐서를 계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로직은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에 SB가 있는데 SB의 센터 매스가 있는 친구가 있고 센터 매스에서 벗어나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쉬프트를 해서 패러렐한 액시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축은 SB의 세 개 축이 있는데 뭐 SB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S패러렐이라고 하는 패러렐 얼마만큼 A만큼 shift 되어 있을 때 이걸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을 때 지금 여기에서 I가 얻어졌는데 여기에서 돌리면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러렐 한 것은 여기에 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체가 이렇게 써 있는 게 낫겠지. S 패러렐. 그것이 아니고 S 패러렐에 있을 때 여기 A만큼 CM이 S 패러렐에 A만큼 shift 되어 있고 여기 SB라고 하는데 SB에서의 I를 안다. 그러면 I 패러렐이라고 하는 것은 S 패러렐에서 젠 I는 I 플러스 무엇이냐 이 무엇을 델타 패러렐이라고 하자 라고 이제 하고 요거의 양을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 XN의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재면 XN의 패러렐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 A가 더해져 있는 거죠. 요거 A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그걸 대입을 하면 어떤 이너시아 텐서가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산을 하면 또 센터 매스 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센터 매스가 날아가 버리는 CMS 그 바디 코디네이션 여기도 센터 매스가 날아가 버리는 형태. 요것은 오리지널 요것이 바로 어디셔널 한 컴포넌트인데 매우 유사하죠. XB 대신에 컨스턴트 벡터 그 쉬프트한 컨스턴트 벡터를 집어넣어서 만든 이너셜 텐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패러렐 액시스에서 본 이너시아 텐서는 원래 이너시아 텐서에다가 패러렐 액시스로 간 변화량이 되는데 그 변화량은
이너샤 텐서에 뭐 적분 그런 게 필요 없고 컨스턴트로 x란 좌표에다가 컨스턴트 벡터 a를 대입한 형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14번에서 푼 문제, 디스크의 문제를 x, y축은 4분의 1 mr제곱, z축을 기준에서 도는 게 이제 2분의 1 mr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패러렐 액세스를 잡아서 요만큼 시프트를 했다. 그러면 원래 요렇게 해서 i를 구했었는데 이게 sb였는데 A만큼 시프트했다. 여기 X, Y, Z가 있는데 루트 2분의 거리가 1인 반지름이 아래. 그래서 요렇게 가 있는 거죠. 반지름만큼 가서 이게 아니고 센터가 이게 R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A가 이만큼 쉬프트 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A 값을 대입해서 우리는 쉬프트한 그 매트릭스의 값에다가 A 벡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음과같이 변화된 양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principal axes라고 하는 게 있는데 principal axes는 이것들을 아이덴밸류 우리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허미시안 매트릭스 같이 시메트릭 리얼 시메트릭 다이아고날라이즈 할수 있다. 다이아고날라이즈 하면 리얼 아이덴밸류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축을 프린시팔 엑시즈라고 한다.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기로 할 것이고 이건 우리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시어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요약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저렇게 다이아고날라이즈 하려면 아이겐밸류 프라브럼을 풀고 리얼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리얼 아이겐밸류를 구한 것으로 아이겐벡터를 얻고 아이겐벡터를 유닛 노멀리제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아이겐벡터에 대거를 붙여서 각 로우를 만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였을 경우 이 매트릭스를 오리지널 이너시아 텐서의 곱을 변환시켰을 때는 그 이너시아 텐서가 다이아고날라이즈 되게 되고 지금 이 축들은 바로 프린시팔 엑시스로서 로테이션을 해서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날라이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그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아주 쉬운 유닛 벡터로 자리 잡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그 다이아고날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를 갖고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을 쓰고 그 아이겐벡터가 non vanishing 아이겐벡터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circular equation을 만족해야 하고 그거로부터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실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가 psi1, psi2, psi3라고 하는 아이겐벡터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되게 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저 좌표계 x, y, z축을 적절히 회전시켜서 저거하고 매치를 시켜주게 되면 매트릭스는 이쁘게 다이아고날라이즈 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다양한 케이스를 실제적인 이너지아 텐서의 계산 그리고 다이아고날리제이션 변환 이런 것들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